와, 조금 나오네요. 우와. 이렇게 나오나? 여기까지가? 핸드폰 같다. 돼지비계 요리인데 훈제를 한 거예요. 네. 쌀로우라고 부릅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이게 그래, 그래. 되게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아~ 약간 냉동 머릿고기 향이 나네. 비계로 만든 요리라 그러죠. 예, 예. 아니 이제 꼭 비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드셔 보세요. 예. 괜찮아요? 아, 진짜 너무 짜. 족발 같은데요? 짜봐라. 왜? 잘못했나? 아, 괜찮아? 아, 너무 짜요. 와, 이거 짜다. 와. 약간 짜네, 짠맛이. 와, 근데 이거 소금을 많이 쳐주셨나 보네. 이게 후추하고 소금으로 이게 저 숙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예. 흰버섯 국수. 아, 좀 맛있을 것 같아. 안 맞을 이것도 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도 좋은 점은 안 나올까? 그냥 맹한 맛이? 그냥 닭스프 같은데 이거? 닭스프인데 이거는 닭대장 그 맛이 나요. 이거는? 닭대장. 이건 좀 많이 맹해. 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음식 갖고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은데. 뭔가 우크라이나 식당을 간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맛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맛은 아니었다. 벌칙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덜었어야 됐나 우리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음식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알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못일 수도 있어서. 그럴 줄 알고 약간 좀 그 우리가 좀 흔히 먹을 수 있는 감자로 만든 아, 예, 포테이토는 배신하자. 예, 소세지. 배신하자. 소세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세지는 배신하자. 예, 그럼요. 하지 마세요. 온다. 기대됩니다. 아,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그래도.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 스타일, 우리 스타일이다. 감자. 이게 감자다. 아, 감자는 배신하지 않아. 먹어야 돼, 감자. 이게 저 블랙 푸딩이라고요. 러시아식 순대예요. 네. 러시아식. 자, 이거 먼저 먹어볼까? 감자부터? 그치. 다 같이? 감자. 자, 감자 드셔보세요. 우리 빨리 덜렁덜렁 가져가세요. 감자 잘라놔요. 자. 감자만 먹어도 되겠다, 여기. 감자 맛집이었어. 소세지도 맛이 어때요? 일반 소세지인가요? 소세지는 소세지야. 아, 소세지 괜찮아. 괜찮아. 순대 소세지. 자 러시아식 순대 블랙 푸딩에 블랙 푸딩. 순대 간 섞은 것 같아요. 이거 먹어. 아, 그죠. 맞아. 순대 중에서도 이게 어떤 순대냐면 피순대. 피순대, 그렇죠. 어? 느낌 맛있네. 네. 맛있어. 어? 뭐야 저거는? 저건 뭐예요? 저 토끼고기가 나온 거 같거든요. 아, 그거예요? 토끼고기가 나온 거 같거든요. 아, 그거예요? 트라이 해보실 분 한번 해보세요. 토끼랑 지금 꽁보리밥 같은데요. 우리 저 광희 씨. 좀만 잘라서 한번 해봐요. 예. 맨 끝에 있는 거, 예. 예, 예. 아, 되게 부끄러운가 보다. 예, 한번, 예, 편하게. 먹을게요. 예, 예. 맛있다! 닭고기야, 닭고기. 닭고기. 아, 진짜요? 응. 맛있는데. 맛있네요. 네. 어때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감자랑 이거 토끼고기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봐. 하나 먹어볼게요. 오. 아니, 여기 왜 김치가 있지? 그지, 김치지. 김치찜이야, 이거. 김치찜이야. 이거 약간 미트볼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미트볼 있죠? 그거에 양배추를 싸서 익혔어. 맞아, 누나 말이야. 이거 김치찜 같아, 김치찜. 한국 사람들 좋아하겠다. 아, 이거는 한국 사람 입에 맞네. 완전 한국. 아, 근데 저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 가게 된다면 이거 토끼고기 있잖아요, 이거. 찾아서 먹게 될 것 같아요. 토끼고기랑 김치찜. 양배추찜, 양배추찜. 이 감자 되게 맛있네, 감자. 감자 맛있어. 감자하고 밥 한 공기 뚝딱 하겠네, 진짜. 끝이 썰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된 거야, 이거. 갑자기. 드라스토이치. 와. 드라스토이젠. 백룹을 저희가 좀 감사해요. 아, 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 둘, 셋. 자, 이제 계산하고. 자, excuse me. Excuse me. I hope you like everything. Please, this is your price. 이런 식으로 노래 한 5개 못 짤 수 없어. 오빠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맞아. 250이 뭐야? 뭐래요? 집에서 알아듣어. 내가 나 알아듣는 척 잘해. 내가 나 알아듣는 척 잘해. 이게 얼마야? 돈이 안 맞아. 뭐가 돈이 안 맞아? 제가 사실 첫 번째 스팟부터 그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해가지고 큰 지출이 있었잖아요. 와, 시작하자마자 뻔한 거네. 한 마리 아주 나. 많이 나왔어요. 아, 죄송한데. 여기가 그렇게 비싼 집이야? 그만큼 얘기가 좀 비싸요. 정말. 와, 말바람 100만. 5천 안에 맞추면 될 것 같거든. 정말 맛있는데. 맛있네요. 이거는? 화장실입니다. 진짜 오늘은 최초로 징벌방 갈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없어. 우리가 저 얘기한 대로 계산 오빠 시켰어. 얼마인데 이게? Sorry. Just a minute. 아니 아까 형님 맛있기 때부터 알아봤어. 잘 뒤져봐요. 일단 우리는 좀 침착하자. 우린 침착해. 우린 침착하자. 우린 침착해. Can I go with me? Yeah.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떡해. 아니 근데 이번 여기 식당은 명수 형이 뭐 알아서 정리하신다면서요? 우리 여기다리 앉으시면서 시키기까지 하시고 알아서 돈 그냥 오링나게 정리했잖아. 왜? 진짜 다 쓰신 거야? 다 쓴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설계를 돕는 입장에서 2천 루블 정도를 미리 좀 빼놨어요. 그래 갖고 있다가 만약에 오버가 되면 그거를 짠 하고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예방을 했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짝 빼놨어요. 예. 그래도 제 투어에 같이 조력자로 참여를 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제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셨죠.
진! 왜이러? 힐 지켜봐! This is your checklist. Yeah, thank you. Yeah. 자, 하나, 둘, 서이, 부족해 보여. 다섯.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50. 오, 딱 맞다! 오! 예. 딱 맞아. 딱 맞네.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나 숙소로 가시죠. 예.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야 된다. 곰피곰피. 일용할 잠잘꽃. 곰피곰피. 일용할 자연을 잘꽃. 곰피곰피.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마지막 게. 야. 뭐라 그랬어? 혜진아,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 우리 마지막 한번 자,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자, 빨리 하시죠. 뭔데? 좀 작게 불러, 근데. 집에 오는 길을. 오케이. 뭔가 길 긴 걸 봤어요. 화면 들어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다음 들어갈게요. 언니 있어요? 와 이거 말하지 마세요. 왜? 이게 말이 되는지. 땡큐. 저 3층 처음 봐요. 이야. 대박. 3층 침대 올라가고 싶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 빨리 올라가보세요. 자다나다 이런 데 잡아오는 거야? 우와. 누나. 이거 청구가 높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누나 호텔이에요. 나 이거 멀미약 좀 주세요, 멀미약 좀. 이렇게 높여서 누나 보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 이렇게 높여서. 그리고 우리가 누나보다 위에 있어. 나 혜진 누나 정수리 처음 봐줘. 끌게요, 여러분. 안녕. 야, 씻고 자야지 지금.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